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질성 김하희 쌤입니다. 중개사 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희 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3번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의 시도지사죠. 예외적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예외적 기관이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뭉시 제한은 딱두 부류죠. 그러니까 등록 결격이랑 다릅니다. 등록 결격 사유는 11가지가 넘어요. 여기는 딱두 종류입니다. 첫째, 힘들게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지만 이 자격 취소자는 3년간 등록 결격 사유라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부정행위자는 당일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합격에도 무효예요. 그리고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일부터죠. 시험 시행일 틀립니다.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5년간 시험 볼수 없지만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조원 될수 있습니다. 응시 제한자 2명 외워볼게요. 자, 자치 3년, 자치 3년입니다. 다음 시험 부정했죠. 금 부정의 무초, 무초, 부정의 무초. 그가 무효를 가리켜요. 부정의 무초. 딱두 종류입니다. 다른 사람 다 시험 볼수 있어요. 다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번 설치 보세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원에 둘수 있다죠. 국토교통부에 둘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밑에 네 가지를 심의합니다. 그럼 네 가지 노란색 글씨가 손보시우 보입니까? 이 사람 손좀 봐주세요. 손보시우, 손보시우. 1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입니다. 2번 중개보수 변경. 3번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셨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 사항입니다. 네 번째가 중개업 육성. 그래서 손보시우, 손보시우. 네 가지를 심의합니다. 다음 2번 구성입니다. 자, 심의원에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 위원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홈쇼핑에서 물건 사면 물건 사이즈는 작은데 포장은 엄청 크게 해온 거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물건 사면서 포장해 주라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이 있습니다. 다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주 심한 포장이 있다. 세븐일레븐 7에서 11명이죠. 다음 심이 지금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 다음 포장에 위원장 1명 포함이에요. 위원장 1명 포함. 포장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하면 틀리죠. 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랑 혼동하면 안 돼요. 여긴 심의위원회를 노세웠죠?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다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죠.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제1차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시험 어렵게 내면 위원장 나와 그러겠죠.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이 계란 맞았어요. 네, 장관이 계란 맞으면 되겠어요? 제1 차관, 계란은 네가 맞으라고 제1 차관이 계란맞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했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번 위원, 결국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보세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다 뽑죠. 그러니까 제1 차관은 계란받이입니다. 니은,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됩니다. 뭐, 위원 중에 변호사가 있다. 공무원 아니죠. 2년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간사는 한명 둡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서 지명합니다. 다음, 3번 심의위원회 운영을 보겠습니다. 1번 회의 소집 기억. 위원장이 소집하겠죠. 니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아까 선보, 시유, 시조, 시,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아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겠죠. 4번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1번 위원회 제척.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이 뺀다. 뺀다 말입니다. 밑에 박스가 있는데 4개를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해당 안건과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빼는 겁니다.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어. 그럼 밀접하네요. 또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나 공동 의무자다. 아주 밀접한 관계니까 뺍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어요.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했다. 그럼 유리하게 할까봐 빼야겠죠.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뭐 예를 들어 변호사 법률 대리인이요. 또는 대리인이었다. 네 경우 다 공정한 심의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척, 뺀다, 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위원회 기피 회피 해촉이 있어요. 1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아까 7에서 11명 위원 중그한 명, 그한 명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이란 저 사람 빼주세요. 빼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뺄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그 의원은 뺄지 말지 그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2번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 약간 네 가지 해당한 경우에 스스로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 회피는 스스로 빠진다, 빠져야 됩니다. 네, 3번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회피 빠지지 않네요. 그 의원을 해촉, 포크로 콕 집어서 버려버립니다. 해촉할 수 있다. 다음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 기간장이 하죠. 그다음 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입니다. 지금 얼마나 받고 싶어 환장했죠? 1개월. 다음 시험 시행 보겠습니다.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험을 혹시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 시험 안 보려고도 했어요. 물론 봤지만 아무튼 혹시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번 1차 시험 합격관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 면제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격증 관련 판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판례들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상단 여백에 갑은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을은 자격증 없어요. 그럼 을은 자격증 없더라도 갑과 함께 중개사무소 동업할 수 있습니다. 을이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을이 같이 돈 투자해서 을이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을이 뭐만 안 하면 되죠?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동업한다면 갑 이름으로 등록하겠죠?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자격증 없는 종업원이라 중개 보조원이 됩니다. 말의 판례 동그라미 1번 무자격자가 을이죠. 을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갑이죠. 갑. 갑이라고 적어보세요. 갑이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 적으세요. 을. 을이 거래를 성사시켜 누가 성사했어요? 을 적어요. 작성한 계약서 누가 작성했어요? 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 갑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자기가 갑 명의로 갑이라고 적었죠? 적으면서 보세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을로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갑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중개사무소에 경영에 관여하죠. 누가 관여하죠? 을이죠. 을 쓰세요.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 누가 투자해요? 을 투자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누가 분배받아요? 을 하는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라고 볼수 없습니다. 4번. 무자격자가 자신 명함에 부동산 회사 대표란 말이 문제가 됐죠. 대표라는 말은 명칭을 게재해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해서 처벌됩니다. 대표를 안 쓰고 뭐 보조원 썼으면 문제 안 됐겠죠. 대표란 말은 제3자가 자격증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이 대표란 말이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자, 민법 체계도 특강도 진행하고 있죠.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동형 모의고사 과정은 8회분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 8회분을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